굉장히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7월까지 국민들한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. 국회 불려나가고 정부를 불려나가고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고 결국 올해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. 한수원이 지금 보안을 시급히 빨리 그 보완을 해야 될 텐데 그 외부의 뭐 이런 것에 관계 없이 이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행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? 네, 우리 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2주 동안 너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내부, 그러니까 외부의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뭐, 국민들의 관심이 모르니까 뭐, 가서 답변드리곤 하지만 저희, 이건 어차피 굉장히 기술적인 거고 예산과 인력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총격전을 할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아무리 시스템을 구축해놔도 종사자들이 보안 의식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물론 보안을 앞으로 이제 그걸 위해서 뭐 보안 교육도 종료하고 보안 사고를 하면 뭐 인사 조치하고 이런 걸 하겠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이번 진짜 1년 동안 직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. 우리 직원들이 보안을 지금 그래서 이런 역할을 본다면 그거와 달리 저희는 짧은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해내야죠. 그리고 해내겠다고 다소 말씀드리겠습니다.